캠핑 박스오피스부터 시작합니다. 네. 자, 한 주에도 또 여러 영화들이 그 선을 뵀고요. 이번 주에도 역시 박스오피스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뭐 지난주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얘기들이 좀 남아있는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도 캠핑 박스오피스 3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스오피스 3위. 3위는 수어사이드 스쿼드입니다. 자,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그래도 이 예고편을 보고 나면 한번 좀 봐야겠다 생각이 뭐 들죠.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집에서 나중에 싸게 보시면 돼요. 네. 아, 근데 이 영화 그래도 미국에서는 흥행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. 또 이 영화요? 지난주 이제 주말 관객 수 76만 1978명을 동원해서 박스오피스 3위 올랐는데 미국에서요 1억 3,500만 달러. 그렇죠. 성인용 액션 히어로 영화인 데드풀이 지난 2월에 세운 1억 3,200만 달러 기록보다 빠르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미국 분들도 첫 주에 낚인 거예요. 팔을 안으로 구는다는 게 맞는 게 벤 애플렉이 이 영화를 보고 최고라고. 벤 애플렉이? 네. 벤 애플렉도 배트맨을 계속 하려면 어쨌든 영국에서도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박스오피스 1위입니다. 아, 네, 영국 분들도 낚인 거예요. 건가요? 전 세계가 낚이고 있어요 지금. 네. 근데 그 인첸트리스 춤이 지금 탐라를 물들이고 있어요. 무슨 춤이요? 이 춤 있잖아요. 어떤 춤? 그 악녀가 되는 인첸트리스가 맞아요. 이 춤이 중독성이 있나 봐요. 2위로. 2위 갈까요? 네, 2위는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. 네. 네, 인천 상륙 작전 이번 주 2위입니다. 주말 관객 수가 그래도 100만이 넘었어요. 107만 8,505명을 동원을 했습니다. 오늘까지 어저께까지가 550만 명을 지금 동원한 상태입니다. 네, 네, 550만 명. 네. 이 영화에서 가장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추성훈 씨라든지 또는 저 김선아 씨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정준호 씨.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배역, 그러니까 비중이 있는 배우들을 조금은 이제 단역이나 조역 형태로 썼는데 그렇다면 이제 등장 신 자체에서 어떤 좀 아우라들이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. 근데 느닷없이 들어왔다가 느닷없이 나가요. 이게 참 좋은 소재인데요. 약간은 좀 소모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. 조금 더 조금만 더 잘 만들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 때문에 그러죠. 들죠. 아쉬움 때문에. 많이 아쉽죠. 네. 근데 이 제작사에서 또 다른 전쟁물을 또 기획하고 있어요. 아마 굉장히 빨리 만들 겁니다. 자, 박스오피스 1위 보겠습니다. 박스오피스 1위. 네. 자, 이번 주 10PM 박스오피스 1위는 덕혜옹주입니다. 네. 네, 손예진 씨의 어떤 그 연기가 빚을 발했던 덕혜옹주. 아울러서 투자하신 10억 꼭 네, 찾아가실 수 있었으면. 아, 진심이 네. 느껴지네요. 네. 네. 주말 관객 수가 117만 395명을 동원을 해서요. 239만 8천 명이 지금 누적 관객 수로 쌓여 있습니다. 이 영화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. 뭐 최근에 이제 아가씨의 열풍에 이어서 이제 덕혜옹주까지 해서 여성들을 중심에다 놓은 영화들이 크게 히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네네. 뭐 새로운 충무로의 걸크러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덕혜옹주 사실 뭐 그 조금 뭐 역사의 왜곡이다 뭐 이런 이제 논쟁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허준호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군요. 영화 내에서의 정당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영화적 사실이라고 하고 그것은 역사적 왜곡과는 좀 다른 것이다. 네. 그리고 그 이제 망명 사건에 뛰어드는 것까지는 픽션에 분명하지만 그쵸. 이 영화 속에서 어떤 그 보여주는 것처럼 네. 직접 시를 쓰고 했던 것들은 다 사실이다. 라고 이야기를 했죠. 했습니다. 소설이 있고요. 네, 소설을 원작으로 한 거지 역사를 원작으로 한 게 아니죠. 네네네.